기회를 줘. 와 너무 예쁘다. 숨은 잘 타고 있네요. 와 어째 내 케이크보다 어 여기 높으신 거예요? 아니 당연하죠. 케이크 못해. 딸기가 저번보다 많아졌고. 야! 아아아아 빨리! 등장스. 왜래 덕담 한마디. 아 저 주인공이야. 맨 마지막 등장. 딸기 너도. 딸기 너도. 아 지인 씨 왜 늦으셨죠? 여기 벌써 시간 다 왔죠? 아이 솔직하시네. 솔직하시네요. 대만에서 오셨대. 대만. 아, 주호 갔다 왔죠? 주호 딸기 먹으려고 오늘만 기다려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모습. 뭐야? 딸기가 끈적해. 어? 무덤 나가고. 시럽이죠? 시럽이죠? 아 잠시만요. 축하. 오늘도 근데 묻혀야 되지 않나요? 저희? 아 그럼 루이 코에 이걸 어떻게 묻힐까요? 아, 이거 어떻게 묻히죠 근데? 아 누가 케이크 그거 딸기를 제가 네. 따라 먹을게요. 그러면 여기 생크림 게 꺼야 이씨. 죄송합니다. 누나 사랑해. 누나 사랑해. 준비됐어요. 누나 사랑해. 자 아, 어디 묻힐 건데? 코요. 아 볼에다 묻혀드릴까요? 아 오늘은 볼에? 볼 눈 어때요? 아니면 루이 형 귀에다 해주면 안 돼요? 그냥 눈 어때요? 볼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눈에 넣읍시다. 아 근데 저 이따 뭐 찍으러 가잖아요. 그쵸. 왜요? 입에다 해주세요. 그러니까 입에다가 아 그냥 제가 알아서 딸기 너무 많이 먹는다. 아, 내가 가만히 있을게 그러면. 네? 나를 먹지 마. 어? 어 좀 더 이렇게 야 이건 아니잖아. 네 그럼 계세요. 제가 영상 콩물 납죠. 연구 됐죠. 너무 웃긴데 빨리 닦아줘. 아니야 이러고 조금 이러고 진행해. 네 이건 아니지. 나는 딸기 나도 먹어야지. 야 나도 못 먹었어. 뭐라 오늘 딸기 진짜 맛있다. 야 오늘 딸기 달다. 근데 약간 이거 콧물 흐르는 것 같아. 아니야 찰리 채플린 같아. 찰리 채플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. 찰리 채플린 선배님? 이건 뭘까? 뭐야 이거? 뭐야? 뭘까? 이거 신기해. 흘러? 아니 안 흘렀는데. 어디 가요 아저씨? 아니 안 흘러. 아저씨 일로 오세요. 아저씨 자꾸 도망가. 자 그러면은 저희의 필수 코스죠. 질문. 질문. 루이의 질문이 도착하였습니다. 라고 하게. 야 잠깐 이거는 루이 혼자 하는 게 맞죠? 루이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만 그런가요? 아, 근데 이거 한마디씩은 해야죠. 생일 축하. 아 맞지요. 아, 한마디. 아 한마디씩? 나부터 돌아갈까? 한마디. 루이야 진짜로 축하하고 이거 제가 계속 들어가세요. 자 다음. 아 가지마요 안돼. 아 루이 가라매. 다 말았나? 지금? 다 말았나? 나 이따 어떤 상황이 너 인중의 케이크다 지워. 아, 인중의 케이크다 지워. 다음 다음. 어 루이야 같은 이제 생일이 보자 이틀밖에 차이 안 나는 나로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랑 하이. 너가 이제 내 생일날 선물을 줬지?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도록 할게. 오 아직 안 줬어? 내 정성이 났는데. 왜냐면 루이가 뭐 좋은지 말은 안 할게. 그거 루이가 그걸 못 먹었잖아요 미역국을.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해드리죠. 오. 어 그거는 나중에 못 찍겠는데 민혁이 형 혼자 안 나 이제. 어 저 그쵸. 예. 그럼 민혁국이네요. 네? 아, 민혁국. 자, 루이 생일 축하하고요. 네. 어제 멤버들 중에는 좀 빠르지 않았나요? 솔직히 말하면 제일 빨랐죠. 아, 예. 네, 역시 저입니다. 두 번째 저였어요. 그런가? 내가 민혁이 하자마자 옆에서 바로 어, 루이야 나도. 어제 자기 전에 지빈이요. 아 맞다, 생일 축하한다 하고 2시 새벽 2시에 일어나서. 자, 근데 이거 뭐야? 생일이 저희가 지금 찬영이 있었고 주호 있었고 루이 있었잖아요. 다 제가 각각 하나씩 뭐 사드릴게요. 어 말만 근데 말만 안 해요. 지금 준 말만 했죠. 예 예. 저 성인 뭔가 저 없긴 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제 주호와 이제 루이는 이제 일주일 2주일 뒤에 선물을 받는 건데 저는 두 달 뒤에 받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거는 나 민용이 형 믿어. 민용이 형 기다리겠습니다.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. 민용이 형 사랑해. 그 저희가 데뷔조 준비로 바빴잖아요. 전 여기까지 하고 맞죠 맞죠 맞죠. 이제 준비가 되는 되고 있나 보네요. 이제 다 끝나서 예, 끝났나요 저희? 아, 아저씨! 아저씨 오세요, 아저씨 오세요. 어디로 오세요? 아, 그리고 이제 제가 이어가자면 루이 제가 오늘 사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
일부러 안 했습니다. 약간 오다 주었다 느낌으로 선물만 툭 던져달라고. 아, 오다 주? 제가 주었다. 생선물 딱 던져주고 끝낼 수 있었죠. 루이 잡으러 왔다. 어. 다음 서빈. 서빈이 뭔가 오늘 생일인데 고생 받았죠 오늘도. 잘 슬플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저희 계속 따라와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합시다. 화이팅. 화이팅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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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좋았는데. 어, 지민이 형 했나요? 저희 그럼 이제 나갈까요? 네? 오케이. 아, 가만히 가버려! 가만히 가, 그냥. 나 지민이 형 마지막. 로이야. 생일 축하하고.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. 로이야. 앞으로 고생해라. 야! 여기 이거 읽은 사람 성훈이 생일 기념으로 뽀뽀해달래. 아, 이거. 와. 다 같이 할까? 다 같이 하자, 다 같이 하자. 진짜 한다고? 어. 성훈이 뽀뽀해. 얼굴에 한다고? 아니, 뭐 어디든. 저는 갈게요. 자, 여기까지. 아, 나는 어디다 했을까? 아, 뭐야. 아. 바이바이. 아. 안 나와, 안 나와. 아, 안고. 아, 여러분, 사실. 가세요, 그냥. 네. 좀 죽는다. 잘 가요. 아, 여러분 사실 지금 멤버들이 빨리 마무리를 했죠? 제가 사실 비하인드로 혼자면 지금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좀 늦게 왔죠? 그래서 지금 밥이 이제 와서 다 먹으러 간 거예요 지금. 젓가락 꺼내고 가는 거 봤죠? 자 그러면 이제는 질문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처 받았어? 아니요 상처 안 받았어. 질문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게요. 성인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 기분은 성인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 기분은 뭔가 되게 요즘 들어서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정신없이 지나가서 저 사실 생일인지도 몰랐어요. 어제 네, 새벽에 알았어요. 연락이 와서 알았어요. 그냥 좀 묘하네요. 기분도 좋고 뭔가 바쁘게 살고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크림 뭐 먹어요? 맛있는 거 먹나 봐요. 생크림 계속 묻히고 있을까요? 여기서 닦을게요. 어디 보고 닦아야 돼? 다 닦였나요? 빨리 확인해 주세요. 배고파요. 저도 빨리 밥 먹고 싶네요. 그러면 이제 두 번째. 팬들 사이에서 아기 복숭아라고 불리는 루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? 저는 망고, 애플 망고. 망고 좋아해요. 망고. 망고 완전 좋아하는 거 같아요. 바로 넘어가면 세 번째. 다음 활동 때 도전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이것도 사실 고민은 안 해봤는데 그냥 좀 잘 어울리는 거 하고 싶어요. 네 번째. 하월류 작사 에피소드. 이거는 사실 제가 연습생 때, 연습생 때 아니고 데뷔조가 됐을 때 저가 작곡을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유튜브에 무료 막 비트 있잖아요. 그런 거 찾아보면서 좋은 거 있으면 가사 계속 써보고 멜로디도 써보고 하다가 이제 A&R 팀 쌤한테 부끄럽지만 한번 들어봐 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걸 듣고 이제 어, 괜찮다 라고 해서 작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. 그래서 피드백도 주시면서 이제 댓글 좀 넣어볼까요? 그래서 네 번째가 어려운데 딸기는 매롭다. 하나 남았네요.
작곡 너무 좋아해요. 근데 사실 제 작업곡이라기보단 제가 그냥 약간 참여를 한 거여서 작업곡이라서 나도 망고 좋아해. 그래요? 망고 많이 돈 많이 벌어서 망고 사드릴게요. 이거 잠시만. 이건 뭐지? 여기 번외 질문도 있네요. 밑에 냅두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막 맞추고 일단 번외 질문이 있었어요.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지 찍히는 걸 좋아하는지. 일단 사진을 찍는 거는 정말 제가 이쁘기가 아니라 정말 제 생각엔 멋지고 약간 좀 잘 나올 때에는 셀카를 찍는 거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저 그냥 찍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찍히는 거는 좀 멋있게 찍히면 좋을 것 같아요. 대만 망고 진짜 맛있어. 너무 멋있어. 오빠 하나 남은 딸기 저 주세요. 드실래요? 아껴 놓을게요. 돌잡이 때 뭐 잡았는지. 저는 사실 돌잡이를 하지 않았어요. 근데 만약 했다면 마이크를 잡지 않았을까요? 노래를 해야 하니까. 요즘 듣는 노래나 추천해줄 노래 있으면 추천해주세요. 저는 더 위켄드님의 Die For You. Die For You 좋아요. 오늘 기분이 어때? 오늘 기분 짱 좋아요.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이벤트도 있고 일도 많아서 기분이 좋아요. 무슨 선물 봤어? 선물 여러 가지. 빨리 넘어가 버렸어. 미소가 진짜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아이스크림 좋아해? 아이스크림 좋아하죠. 근데 사실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라 찬 거를 좀 못 먹어요. 좋아해요. 좋아하는데 좀 약해서. 하트 해주세요. 자, 이제 다음 질문. 노래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노래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저는 일단 호흡과 감정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. 사실 발성이나 이런 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하는 건 어쨌든 제가 가수로서 아이돌 가수로서 같이 공감하고 느껴야 되는 거니까 무대 올라가면 정말 그냥 그 감정에만 이입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. 노래할 때 별로 신경 쓰는 부분은 그런 것 같고요. 아까 댓글에 민초파야 반민초파야. 근데 반민초가 안 좋아하는 거죠? 저는 중간민초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말해도 되나? 중간민초인 것 같은데? 저 민트초코 그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딱히 막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. 민트 초코 치킨 이런 건 못 먹겠어요. 커버곡 올려줘. 커버곡은 아마 음반 끝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지 않을까요? 우리 노래 너무 잘 불러. 감사합니다.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. 이렇게 빨리 올라가. 일본에 올 계획이 있어요? 저 아직 잘 몰라요. 이거 번외 질문 그냥 끝내버릴게요. 바르게 이거 생일 가장 먼저 축하해준 멤버는 민용이 형이에요.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멤버들 모였을 때 말했지만 그래서 이거 지나가 버렸네. 20살 됐는데 해보고 싶은 것. 저는 근데 항상 뭐 20살이랑 관련이 있을 없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번지점프 진짜 해보고 싶어요. 하늘을 날고 싶네요. 목소리 좋네요.
목소리 제 목소리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댓글 보면 링크 해주세요. 저 공카 편지 다 읽어요. 아 제가 저번에도 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댓글 첫 번째 게시물에 있는 댓글에 그 달린 게 없는 거예요. 뭐 첫 있는데 없는 거죠. 그래서 뭐지? 뭘 많이 읽으라는 거지? 했는데 두 번째 게시물에 여러분들이 다 달아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두 번째 게시물이었구나 깨닫고 요즘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어요. 미역국 아직 안 먹었어요. 놀이기구 가서 첫 번째 놀이기구는 좀 아 상남자를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약간 좀 무서움이 조금 있긴 한데 한 번 타고 나면 계속 탈 수 있어. 적응하는 것 같아. 어 사랑의 사랑하세요. 아까 재밌는 거 있었는데 아 딸기 하나 먹어줘. 아 먹겠습니다. 근데 딸기 없어요.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보다 다 누나인 거 맞죠? 어, 누나들 감사합니다. 아까 음방 챙겨보셨구나. 음방 저 오늘 좀 잘하지 않았나? 근데 사실 좀 끝나고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했어요. 평소보다 약간 안 나은 것 같았어. 그러면 루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? 저는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 노래가 없어요. 사실 그냥 저는 좋으면 들어요. 제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약간 PBR&B도 좋아하고 아 요즘에 장르 구분없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약간 R&B풍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팝송 같은 거. 저보다 어리신 분도 계시네요. 항상 코디가 너무 좋아요. 금요일 올라와요. 아, 그렇구나. 그럼 금요일에 꼭 잘 챙겨봐줘요. 루이야 형이라고도 불러줘. 아 형들 아 형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랩도 해보실 예약 있나요? 아 이거 썰이 있는데 저 데뷔조 하기 전에 원래 랩이랑 보컬 둘 다 했었어요. 근데 약간 자기 객관화를 해서 하자면 보컬 랩 둘 다 그냥 그냥 할 줄 아는 느낌이어서 둘 다 그냥 괜찮다 이런 느낌이어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제가 평가 때 노래를 어떤 곡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곡을 하고 나서 이후로 계속 보컬을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보컬이 됐네요. 그래서 그 우리 저희 수록곡의 레이스 곡 보시면 저 랩파트 있어요. 페루에서 보신 분인데 아 댓글 그만 올라가면 팝뿡슈붕 팝뿡슈붕 지금 약간 슈붕이 땡기네. 저 그런 거 없긴 해요. 지금은 슈붕이 땡겨요. 아 이거 해드릴까? 성훈아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? 어 우리 엄마가 지금 랩한 호절 해줘. 해드려야 되나? 랩 다음에 제가 따로 이거 뭐지?
뭐라 해야 될까? 따로 개인적으로 이거 켜서 제가 노래랑 랩 다 보여드릴게요. 너무 귀여워 요정인 줄. 저는 요정 아닙니다. 눈웃음 진짜 예쁘네. 저 근데 진짜 눈웃음 이거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해요. 눈웃음 때문에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? 요즘 고기 먹고 싶습니다. 자 이제 7번 한번 해볼까요?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있나요?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. 아직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. 눈웃음이 너무 예뻐. 근데 이거는 성공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쇼케이스 때 이제 부모님들 오시고 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성공이라기보단 아 이제 첫 시작을 했구나. 그래서 좀 막 마음이 좀 뭉클하긴 했어요. 그때 제가 좀 울었죠. I see you. 당신의 케이크는 어떤 맛입니까? 근데 이게 제가 뭐 지금 숟가락 이런 게 없어서 근데 예상했던 식감과 좀 다른데 딸기 맛인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아이돌 선배님 있나요? 전 지드래곤 선배님 제일 좋아하고요. 백현 선배님도 좋아하고 쇼케이스 때 이모 동생 사실 저희 엄마 이모 안 돼요. 작은 이모 애기인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너무 약간 남의 동생처럼 말해가지고 미안해요. 레드벨벳 케이크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여러분 저한테 젓가락 하나가 나왔네요. 날라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딸기인 것 같아. 안에 크림은 무슨 맛이야? 오! 어 뭐야? 어 뭐야? 저 오른손잡이 화면 반대 여러분 안에 보여드릴게요. 안에 빨간색 딸기가 있었네요. 저 맛있는데 뭐야 보여줘. 아 살짝 안에 딸기 있어요. 아 마지막 한 입. 제가 먹던 거라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좀 그런데 한 입 드릴게요. 여기 드셨죠? 조금만 좀 들었습니다. 노래 한 소절 불러달라는데 노래요. 생각나는 게 없어서 여러분 댓글 적어주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.
일단은 적어주세요. 제가 읽을게요.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일 아마 오늘이지 않을까 싶네요. 근데 오늘을 제외하고 하자면 아 팬분들 와 깜짝 와 저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 만나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. 저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. 그 창문 밖에서 막 루이 들어주고 뭐 음방도 찾아와 주시고 편지도 주시고 백현 유인 빌리지 내비게이션 독서당 어린이 공원으로 누르고 액셀을 밟아 조금만 하겠습니다. 10년 전 루이에게 하고 싶은 말 Just do it. 10년 전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. 나였으면 10년 전 저 10살인데요? 근데 생각해보니까 10살이면 그냥 했겠는데 아무거나? 이거 너무 제 절반이에요 제 인생이. 그냥 약간 10년 바꾸고 약간 중학생 때 뭐 돌아가자면 중학생 때 마음 아픈 일이 좀 있긴 했는데 잘하고 있다. 너 잘하고 있으니까 너가 해야 할 건 그냥 앞에 있는 거 다 차근차근 하자. 너무 뭐 되려고 너무 막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거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자. 내일을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이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요.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세 가지는 1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활동 마무리하고 올해 활동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는 엄마 아빠랑 밥을 먹고 싶네요. 그리고 제 친구들과도 올해 가장 마지막 1번 건강, 두 번째는 자, 이모 가족들 그냥 밥 먹고 싶고 세 번째 우리 팬분들 팬싸 빨리 하고 싶네요. 밤하늘에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. 뒤에 가사를 죄송합니다. 이제 질문이 다 끝났고 이제는 댓글 위주로 읽어볼게요. 아 이제 다 이제 여러분 이제 메인 메뉴 다 먹고 이제 남은 후식 먹으러 온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열심히 아직도 해외에서 인사드립니다. 새로 한 큰 하트를 주세요. 다 1명씩 먹었네요. 아이고 드세요. 생일 축하합니다. 내 성훈이 숟가락으로 때리기. 우야 잘한다. 방금 진짜 잘 됐어. 이거 초도 안 빼고 드셔 왜 다들. 저녁 뭐 먹을지 추천해주세요. 소곱창 좋은 거 어때요? 멍사. 근데 이거 맛있잖아. 많이? 나 아직 안 먹어봤다. 순간이요. 흘리지 말고 드세요. 저희 루이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해요. 아 근데 이것도 와 저 진짜 음식 못 먹었거든요. 저 회사 오고 나서 진짜 많이 먹어요. 야 루이야 사건이 주평 좀 불러볼래? 저기 살 저기 이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없을 거야. 꺼내볼 수 있을 거야. 에이 정말 불러도 안돼 도둑 찬영이 식사한다. 이지 식사한다. 와 오늘 손편지 받았어요. 3개 받았어요. 3개 잘 읽었어요. 아 루이형 아 이게 뭉진 거 단체 커버 해주세요. 아까 했어. 네. 단체 커버 해주세요. 단체 커버 뭉진님 손편지 잘 봤어요. 감사해요. 여러분 제가 공식 카페에 댓글도 좀 달고 게시물 올리고 하고 싶은데 아직은
때가 아닌가 봐요. 저 잘 읽고 있거든요. 다 읽고 있으니까 막 안 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말랬어. Make it mine. Mine. 나와.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생겼구나. 아니 팬들 이름 팬들 이름 있어요. 있습니다. 하루입니다. 와 나 얼굴 음방을 띄고 와서 여러분 저희 다시 가볼게요. 저 맨날 들어왔어. 맨날 들어가고 있어. 오늘 루이를 다 갈아버렸네. 자 가자 얘들아. 죄송합니다. 루이 빙해 주세요. 얘들아. 루이야. 얘들아 루이 나방 나오라고. 방금 찐텐이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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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 아킬리 커밍. Tell me what you really like. Baby, I can take my time. 다시. 여러분 이제 질문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? 댓글 달아주세요. 40분에 가야 되거든요? 하고 싶은 질문 어디까지 진행됩니다? 어떤 진행 말씀하시는 거예요? 루이 예명을 쓰게 된 계기와 예명 뜻. 사실 통과 제리에 나오는 제리 느낌도 나서 제리도 있었고요.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옆에 대표님이 계셨어요. 그날 뭐 뭐라 하나 그랬는데 루이가 딱 나왔는데 대표님이 어 그거다 꽃입니다 해서 루이가 됐어요. 그들은 당신의 케이크를 강탈. Sing one of your love. 해시태그 다 봤습니다. Lov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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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. 저 4분기 가야 돼요. 생일날에 무대하는 기분이 어때? 와, 그 무대 입장했는데 옆에서 팬분들이 와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소리 막 이렇게 질러주시니까 와 무대할 때 계속 웃음만 나왔잖아요. 정말 놀랐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. 좀 마음이 좀 신기했어요. 감사해요. 무대 더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. 살도. 저녁으로 뭘 먹을지 추천해 주세요. 저는 소곱창 정도 먹고 싶어요. 드세요. 정말. 댓글이 계속 올라가 버리네. 하고 싶은 머리색. 아직은 핑크 머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루이야 사랑해. 저도 사랑합니다. Always be happy. 이렇게 이렇게. 나도 빨리 너희들을 만나러 오겠다. 빨리 보러 오세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 갑자기 딴 냄새가 나. 오빠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. 오늘 웃긴 일 있었나요, 지민 씨? 예, 있었죠. 어떤 게 있었나요? 무대에서 좀 더 가져왔죠? 아, 저희 무대할 때 어디 파트죠? 정근이 파트 그 있잖아요. 따다다 쿵 하기 전에 그 이거 이거 할 때 지민 형이랑 맞춰서 웃었던 거 TMI입니다. 멤버들 첫 인상 궁금해요. 생각보다 지민 형은 차가웠습니다. 차가웠고 정근 형은 엉뚱했어요. 이분 남은 어떻게 빨리 소통했나. 찬영이 형도 좀 센 이미지였고 민용이 형도 약간 좀 웃겼어요. 민용이 형은
이유는 웃겼고 서빈이 조용했고 핸드폰 자주 하고 또 누구 와 주호 주호 키 큰데 뭐지? 어 목소리 처음 들었을 때 오 신기하다 포토타임 주세요 제발요 포토타임 줄게요 어떤 포즈 할까요? 일단 기본적인 거 이쁘게 나오나요? 둘 꼬지 그 토끼 룸메이트 주호 성근 나 서빈 네. 서빈이는 이제 다른 막 쓰고요 고상 하루에게 하고 싶은 말 응원 한마디만 고상 제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하세요 1분 남았어요 1분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 레트로 이은비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요죠 어, 제희님 사랑합니다 어! 저 이제 가야되는데? 같이 인사할까? 제가 누구이 데리고 갈거예요 인사 드리시고 다들 사랑합니다 저 좋아해주셔서 체리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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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배웠어 자 내가 빠질 수 없지 빨리 마지막 인사 한 번 끝내자 자 또 사진도 찍으세요 너무 귀여워서 기죠 오마이갓 자 멘트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고맙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요 아 댓글 더 많이 읽고 싶은데 그렇지 이제 가볼게요 아니야 좀만 더해 좀만 더해? 좀만 더해 할 수 있을까? 아, 그냥 좀만 더해 좀만 더해 좀만 더해 밥 많이 먹을게요 큐큐큐 운동 잘가 끝나고 미역국 먹어요 먹을 수 있으면 꼭 먹을게요 지민이 얼굴 극복급 어? 어? 항상 엔딩 표지 이상하게 하지 않아요? 엔딩 표정? 아 근데 저 지금 가봐야 돼요 한번 오늘 이상하고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좀만 더 해요 그냥 좀 더 해요 안 돼요 이제 시간이 가야되는데 여러분 저 이제 마무리 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음방에서 또 뭐 팀 있는 걸 다음에 See you soon Coming soon 다음에 안녕 저희 네이버 바이브 To be continue 하고 라방도 혼자서도 많이 킬게요 To be continue 오늘 찾아와줘서 고마웠어요 갈게요 안녕 루이 생일 파티 잘 사랑해 고마워요.